옛날엔 세련돼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땐 촌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럴까요? 옛날 사진, 우리가 옛날에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입었던 교복 모습이라던가 머리 맞아요. 스타일이라던가 네, 맞아요. 이런 것들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다들 그렇게 다녔으니까 시간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되게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뭐 옛날에 뭐 유행의 첨단을 달리던 그런 어떤 드라마의 영상미라든가, 그렇죠. 네, 뭐 예전 광고들, 뭐. 그 옛날에 기억나세요? M. 그럼요. M. 완전 최고였죠. 너무 재밌었죠. 지금 최근에 지금 보셨어요? 보면, 예, 네, 봤어요. 와, 야, 이거 어떻게 몰입했지? 약간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네, 맞아요. 이런 그런 거. 것들. 정말 어떻게 몰입했지? 싶은 그런 것들이 또 있고, 옛날 그 광고들, 사실 세련됐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모든 어떻게 보면 트렌디함을 거기다 넣은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막 리버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맞아요. 성우 목소리, 게브랄티! 막 뻥! 맥주는 역시 생마는 펑! 소리 나면서 막 리버브 막 팍팍 막 이런. 맞아요. 그때는 그게 가장 세련되고 멋진 효과라고 생각했을 거 네.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죠. 근데 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옛날 그런 패션 사진들 보다 보면은 1930년대 뭐 어디 미국의 무슨 잡지 이런 데다 보면 와 요새 나와도 진짜 아, 대박 그렇죠. 세련되겠다. 또 있죠. 이런 포인트들이 있죠. 그렇죠. 돌고 그러니까 도니까. 분명히 이런 사이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또 88년도 올림픽 포스터가 굉장히 멋있어요. 우리나라 그 올림픽 맞아요. 포스터가. 네.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들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그런 또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랄까,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옛날에 이제 이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화하잖아요. 변화된 후에는 사실 그걸 다시 찾아보지 않으면 그때의 기억으로만 봤을 때 그게 되게 멋있었다라고 기억만 하고 있지. 실제로 보면은 되게 촌스럽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은 되게 적응하기 쉬운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발전했다 하면은 그게 이제 원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발전한 그 포인트가 원작을 뛰어넘는 그렇죠. 대단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정반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을 완전히 뭐 덮어버릴 만한 그렇죠. 반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딱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 다음 세대의 대세가 되는 맞습니다. 이런 변증법이 과연 이 테일러의 브레이싱에도 적용이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 V 브레이싱이 기존의 X 브레이싱을 완전히 대체했다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다음 시대에 합이 될지, 혹은 여기서 이렇게 뭔가 X 브레이싱과 막 다투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지,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시동 걸고 있는 중이죠. 네, 하지만 아직 뭐 지금까지의 뭐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꽤나 다음 세대의 대세가 될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가 314 들어가면서 기존에 정의해야 될 스펙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자, 100 시리즈는 스프루스 탑의 몰라. 월럿 바디입니다. 200 시리즈는 스프루스 탑의 코어 코어. 바디, 300 시리즈가 스프루스 탑의 샤펠레 바디, 400이 스프루스의 오방콜 바디. 근데 이제 이런 쪽에 보면은 뒤에 찍 하고 대시하고 알 이렇게 뭐 따로 써 맞아요, 있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다르게 그러면은 적힌 게. 그게 기본 그 목재와 다른 특수 그렇죠. 목재가 적용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다른 로즈드. 네, 그리고 500 시리즈가 마호가니죠. 마호가니의 레드 시더, 그렇죠. 레드시더. 아예 시더 탑이 시더가 여기 있죠. 네, 올라가는구나. 600에는 메이플 바디의 스프루스 탑.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300, 400 다음에 바로 7, 800으로 가는 게 500, 600이 워낙에 특수 맞아요. 스펙이다 보니까 마호가니에. 시더 탑도 뭐 테일러에서 보기 맞아요. 힘들고, 그리고 메이플 바디도 맞아요. 잘 보기 힘들다 보니까 5, 600을 많이 저희가 볼 기회가 패스를 흔치가 하죠. 않아요. 700은 이제 러츠 스프루스 쓰거든요. 이 러츠가 이제 시트카랑 엥겔만 교배 종이어가지고 이게 다이나믹 부스트 효과를 좀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인디안 로즈우드의 러츠 스프루스가 올라간 700 시리즈, 그리고 800, 900 전부 다 인디안 로즈우드의 스프루스 탑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뒤에 붙는 숫자 있죠? 310, 314, 312 맞아요. 이렇게 붙는데, 뒤에 붙는 10이 드레드넛이고요. 14가 그랜드 오디토리움. 우리가 맞아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14죠. 그랜드 오디토리움. 테일러의 가장 전형적인 바디라고 할수 있는 그랜드 오디토리움. 12가 그랜드 콘서트, 16이 그랜드 심포니, 18이 그랜드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C가 들어가면은 컷어웨이가 적용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E가 들어가면 피가 픽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314C다 그러면은 샤펠레 바디의 스프루스탑의 그랜드 오디토리움 바디 쉐입에 컷어웨이 픽업 들어가 픽업까지 있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브레이싱 적용된 2018 314 시위를 하기 전에 기존 모델들의 점수와 한 줄 평들을 네.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314 시위 거의 어쿠스틱 타임즈 시즌 2 시작할 때 거의 네. 처음 기열했었던 그때거든요. 야, 벌써 그거 한 지가 만으로 3년이 더 됐어요. 오래됐어요. 저희 시작한 지가. 314시 그게 오래됐네. 오래됐다. 네. 259만 원이었고요. 사랑받은 자식은 때깔부터 다르다. 저는 여기서부터는 데미글라스 소스.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약간 분식집에 그렇죠. 케첩 뿌려 먹는 그런 오므라이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레스토랑으로 넘어간다. 딱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픽업의 셋업도 달랐고요. EST가 맞아요. 그때 되게 맞아요. 많이 쓰였을 때라 114, 214가 314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던 때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점수 단위도 그때는 10점 만점이기는 했는데 점오 단위가 없었을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명호 씨가 그때 8점, 제가 7점 드렸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2년 후에 공교롭게도 똑같이 8월 27일 날에 했습니다. 우와. 네. 2017년도에 260만 원짜리 314C LTD 모델을 했었는데요. 그때 명호 씨가 요즘 대세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주셨고 저는 맛과 양 모두 업그레이드된 특 이렇게 드렸고 점수는 8.5, 9.0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테일러의 좀 시그니처 격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314C 그렇죠. V브레이싱은 과연 어떤 사운드를 내줄 것인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95만원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올랐죠. 약 한 10% 정도 더 올랐습니다. Made in USA, 전장 104cm, 두께 109mm, 9프렛 뒷둘레 76mm, 쉐입은 그랜드 에디토리오. 이제 뭐 말 안 해도 아실 그렇죠. 수 있겠죠. 네, 1, 4죠. 그리고 탑에 시트가 스프루스, 바디 샤펠레, 이게 3이죠. 네,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머신헤드, 테일러 니켈 머신헤드. 네, 두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지판에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머신 이게 너트가 44.45mm로 핑거 스타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스펙입니다. 너트는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 그리고 미카라타 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0프렛까지 있고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314부터 ES2였는데 맞아요. 네, 이제는 뭐 114, 뭐 214 네, 전부 다 ES2라. 이제 ES2로 다. 네. 그래서 맞죠? 우리가 오히려 이제 414 위로는 다른 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딴 거 와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할 만큼 이게 편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414와 814 ES2는 또 기대할 만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픽업이 개량이 있지 않았나? 픽업이 개량보다는 바디에 이제 브이브레이싱 오면서 브이브레이싱과의 상성의 문제다. 그것 때문에 이제 큰 그림이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픽업을 딴 거를 쓰느니 브레이싱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렇죠. 이거 전체를 다 셋업 확 바꿔버리는 느낌이 돼버리니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이 바로 브이브레이싱. 네. 우리가 기존에 사실 브이브레이싱을 하면서 사운드적인 특징 자체가 사운드가 엑스브레이싱에 비해서 더 좋다,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 정도로 우리가 합의를 봤잖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엑스브레이싱이 조금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라면 브이브레이싱이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14에서도 과연 그런 특징이 날지 엑스브레이싱과 비교해서 이따 시연을 해볼 거예요. 네네. 네, 바로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무게 지금 1대1인데요. 1대1. 네. 내가 졌나? 어? 가벼워요?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역전이 됐는데. 야! 야! 아까워. 잠깐만. 아니다.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아니야. 잠네. 아, 이거 해야 돼. 예의범절. 예! 아! 아, 되게 두 번 잤으면 땡. 오케이. 2.106, 1.107 이런가 봐. 그러다 팀 올라가는 게 아쉽게 실패. 2.11입니다. 아, 좋네. 아 예, 퍼펙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어. 아직 두 대 남았습니다. 네, 아직 두 대 남았습니다. 오늘 무조건 승패가 갈리는 판. 아 그렇죠.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요거 뭐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네, 스트로크로 듣고 바로 듣고 핑거 네. 듣고 바로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V 브레이싱 먼저. 시원한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는데 브레이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X예요. 이게 더 화사해. 예.
이런 화사하네. 네. 얘도 화사하네. 그게 더 확실히 부드러워. 네, 맞아요. 자, 핑거 이거 먼저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브이브레싱이에요. 어, 달라, 완전 달라. 따뜻하죠, 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싹 다 중립으로 해놓고요. 일단 스트로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미들 하이 때 여기 좀 부스트가 되어 있는. 살짝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번엔 X 가볼게요. 와. 지금 베이스 줄인 거예요. 이랬군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V 브레싱 피어 저 뭐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좋아졌구나 소리가. 와. 좋아졌죠? 야, 이거 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엑스브레이싱의 모델이 그 날쿠스틱 톤 자체는 워낙에 이제 정말 그 우리가 별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테일러 스타일의 사운드라고 맨날 얘기했던 기준이 되는 사운드가 314, 414의 날쿠스틱 사운드잖아요. 정말 이 배음들이 정말 이렇게 쫙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런 사운드인데 이게 앰프에만 꽂으면 먹먹해지고 미들이 팍 튀어나와갖고 안 좋아. 아, 이게 기타의 날쿠스틱으로서의 매력을 앰프가 전혀 못 받아준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사운드 편차를 이렇게 줄인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얘는 조금 부드러워진 반면에 이제 ES2 픽업이 얘한테 맞춰서 나온 게 아닌가. 사운드가 픽업을 딱 꽂았을 때 그 해상도가 와 진짜 좋아진 거죠. 좋아졌군요.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꽁꽁꽁한 소리가 좀 많이 적어졌어요. 네네 맞아요. 얘는 지금 한데 EQ 대역에 못생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어, 정말 정리정돈이 잘 됐군요. 이 브이브레이싱 뭐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엑스브레이싱을 대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그렇죠. 밸런스라면. 네, 제 생각에 그런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브이브레이싱이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이미지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퀄리티 면에서 확실하게 이제는 업그레이드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314에서 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브이브레이싱이라는 게 테일러의 국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조금 있어요. 아 맞아요. 아직 다른 기타들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제 생각 테일러의 들어요. 뭐냐면은 테일러의 기본적인 그 바디 쉐입 자체가 그랜드 오디토리움이잖아요. 맞아요. 그랜드 오디토리움에 컷어웨이가 들어와 있고 ES2하고 이 상성에서 테일러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테일러만의 해결책인 거지 이게 무조건 다른 기타에 브이브레이싱 적용한다고 소리 부드러워지고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더 먹먹해지고 소리가 되게 둔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일러니까. 네. 좋은 밸런스, 테일러만의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그러면 어떤 곡 들으신 건가요? 네, 이거는 드라큘라 앤 프렌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드라큘라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안녕.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좋은 소리가 나네요. 네. 네, 좋은 소리가 나요. 멋진 소리, 고급스러운 소리.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확실히 이 브이브레이싱이라는 거는 테일러만의 솔루션이다라는 확신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 약간 그 뭐랄까 바디나 상판에 대한 어떤 그 목재 변화와 그리고 픽업 변화, 이제는 안에 브레이싱까지 변화를 하면서 그 과정을 좀 밟아온 것 같아요. 네. 한 1, 2년 정도 쭉 오면서 이제 아마 정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테일러의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게 그 날쿠스틱의 매력을 고스란히 못 담아내는 맞아요. 앰프 사운드였는데 이게 브이브레이싱이 사실은 사운드의 전체적인 그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도 있었지만 앰프 톤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까지 네.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314 CE 브이브레이싱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하트 사운드홀 제마이티스의 CAG 100 화이트 E 모델이었는데요. 여기 루프님 처음 등장하는 닉네임이라 일단 선물을 드릴 건데 하트 모양 쉽지 않네요. 네, 사랑하게 만들어줄 기타 같군요. 거의 TV 드라마에서 남주가 이벤트 고백용으로 쓸 기타 같아요. 이렇게 주셨고 한줄평 헤어진 여자친구가 돌아오게 만들 기타 이렇게 주셨는데 예, 뭐 집 나간 며느리는 전어에게 부탁하고 헤어진 여자친구는 제마이티스에게 부탁하는 거죠. 네. 루프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명호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예전께 촌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현대께 우리한테 맞고 그게 지금 더 좋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발전은 조금 좋은 테일러한테는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테일러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네, 테일러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314 CE 빅토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이브레이싱 확실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어요. 승리의 브이브레이싱입니다. 네, 점수가 뜨면 9.0. 네, 저 좋아요.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314의 위용을 다시 찾은 느낌이랄까? 그 얘기하고 싶었어. 옛날에 그 테일러의 좋았던 네, 그렇죠. 그게 약간 확 내려가는 느낌이었는데 네. 다시 뭔가 브이브레이싱을 해서 네. 이렇게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314가 이 정도라면 414는 또 어떻게 더 좋지 않을까?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다음 궁금해져요. 시간에는 414R이거든요. 네. 이게 로즈우드로 가려면은 테일러에서 789를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 밑에 단계에서 가장 가성비 좋게 만날 수 있는 R이 어떻게 보면은 414R 그렇죠. 모델이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브이브레이싱이 들어가면 어떤 사운드가 날지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게 부드럽고 발전적인 빅토리 브레이싱.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414C V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즈.